2007년 5월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 시티에서 약 50km 떨어진 작은 도시 메테펙. 이곳에서 농장을 운영하던 마라오 로페즈는 창고에서 들리는 아주 기괴한 울음소리의 정체를 찾아 나섰는데요. 그런데! 대체 이게 뭐야?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괴 생명체가 쥐덫에 걸려 발버둥 치고 있는 겁니다. 뭐야? 우와. 그거 아니야, 그거? 스미골? 자, 어린 아기보다도 작은 몸집에 털 하나 없이 매끈한 피부, 그리고 긴 오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골룸이잖아, 골룸. 저게 생각해보세요. 집에 있는 덫에 저게 걸려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진짜 무섭겠는데? 아니, 저걸 놔줄 수도 없고 죽이기도 찝찝하고. 아, 막... 죽이면 안 되지, 일단. 자, 이상한 생김새 괴생명체가 두려웠던 로페즈는 결국 괴생명체를 익사시켰고요. 왜? 그 사체를 한 대학교 연구팀에 의뢰, DNA 조사 등 연구에 들어갔는데요. 이 생물체는 인간도 아니지만 사람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생물체는 더욱 아닙니다. 대학 연구팀은 해당 괴생명체가 인간과 비슷한 관절을 가지고 있지만 골격은 도마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며 지구상에 현존하는 어떤 생명체하고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분석. 다만 뇌 후두엽이 발달한 것으로 보아 매우 지능적인 생물체일 수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쥐 같기도 하고 도마뱀 같기도 하고 머리랑 팔 보면 약간 사람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몸에 여러 생명체 특징들이 막 혼재하고 있죠. 외계인인가? 뭐야? 실제로 괴생명체가 발견된 지역이 UFO가 빈번하게 목격된 곳이라 괴생명체가 아기 외계인이라는 추측이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얼마 뒤 들려온 충격적인 소식. 괴생명체를 가장 처음 발견했던 로페즈가 마을 인근 도로변 위 불에 한 채 버려져 있는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어머! 자, 그런데 정말 이상한 점은요. 로페즈의 시신에서 다른 외상이나 타살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에 일각에서는 죽은 아기 외계인이 저주를 내린 거다라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똑같이 그 이 물에 익사시킬 때 어디 가뒀을 거 아니에요? 꼼짝 못하게. 꼼짝 못하게 차 안에 가둬놓고. 같은 방식으로 이제 복수를 당한 거예요. 네. 타살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외계인의 소행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인간의 흔적이 아니니까. 자, 과연 농장에서 발견된 괴생명체의 정체는 아기 외계인이었을까요? 만약 외계인이 맞다면 그는 외계인에게 복수를 당했던 걸까요? 여름철의 숲은 왠지 모를 음산한 기운이 감돕니다. 이번 특종 역시 미스터리한 숲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야, 사진만 봐도 음산하네요. 진짜. 아, 근데 나무들이 생긴 게 되게 특이하다. 기이합니다. 매달려 있는 것 같아. 네, 오싹하네, 진짜. 이 숲이 바로 루마니아에서 내려오는 미스터리한 전설의 숲. 무려 2.5제곱킬로미터의 면적으로 여의도와 맞먹는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호이아 바치우 숲입니다. 근데 뭐 분위기는 알겠어요. 근데 왜 이 숲이 미스터리한 장소가 됐습니까? 과거 한 목동이 양 200여 마리를 데리고 호이아 바치우 숲에 들어섰는데요. 그런데 그 많은 양과 함께 감쪽같이 사라진 목동. 만약 누군가에게 습격을 당했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져 실족사했다면 그 흔적이 발견돼야 되겠죠. 문제는 목동의 시신뿐 아니라 양이 무려 200여 마리나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양의 사체가 단 한 마리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루마니아의 버뮤다 삼각지대네요. 그렇습니다. 네. 믿기 어려운 호이아 바치우 숲의 미스터리는 단순 전설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자, 이 나무들을 보시면요. 마치 무엇인가에 의해 C자 모양으로 구부러진 듯한 굉장히 특이한 모양입니다. 야, 어쩜 이렇게 다 똑같이 저렇게 돼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누가 분재한 것처럼? 사진을 약간 이렇게 합성 뭐 이렇게 그래픽으로 변조준 것처럼 보죠. 이 수년간 과학자들이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 나무의 성장 패턴을 조사했지만 결과는 원인 불명.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호이아 바치우 숲이 루마니아에서 유명한 UFO 출몰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1968년 군사 기술자인 에밀 바네아가 친구들과 함께 이 숲을 방문했다가 하늘에서 정체 모를 은색 원반을 발견. 당시 UFO 논란이 일며 수사관들이 조사에 나섰지만 당일 숲 주변에서 풍선이나 소형 비행선을 띄운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호이아 바치우 숲을 방문한 사람들은요. 이곳에 오면 왠지 속이 메스껍고 피부가 뜨거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아, 숲에서 비명 소리 같은 게 들리고요. 유령도 봤다고요. 호이아 바치우 숲에서 원인물을 고통을 호소 혹은 유령 목격담이 속출했는데요. 하지만 이 역시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인도 우타라칸드주의 히말라야 산맥 해발 약 5,000m에 위치한 루프쿤드 호수에는요. 눈이 녹은 여름에만 볼 수 있는 아주 미스터리한 풍경이 있습니다. 뼈예요? 오, 진짜 뼈같이 생겼다. 뼈예요? 유골이에요? 루프쿤드 호수에 묻혀있는 것은 무려 약 800구의 유골. 이곳은 1942년 삼림 순찰대가 발견한 이후 일명 해골 호수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유골이 800구? 네. 저기 인신공양하던 데인가요? 아니 왜 호수에 이렇게 많은 유골이 있는 겁니까? 이 해골 호수에 유골을 두고 수많은 인류학자들은요. 870년 전 인도의 왕과 신하들이 눈보라를 만나 떼죽음을 당한 겁니다. 19세기에 티베트 침공에 맞선 인도 군인들의 유골입니다. 이런 분석 외에도 전염병, 희생자들의 무덤설 등 다양한 추측들을 내세웠지만요. 그간 학자들은 이들이 어떤 한 가지 이유로 한꺼번에 죽음을 맞이했을 거라고 공통적으로 입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 유골을 조사하던 다국적 연구팀은 뜻밖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38구의 유골에서 DNA를 추출하고 방사성 탄소 연대로 측정한 결과 대부분에 해당되는 23구는 7에서 10세기의 남아시아인, 현재 인도 지역에 해당하는 조상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도인들이니까 뭐 인도 영토에서 발견된 게 뭐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해골 호수의 미스터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나머지 14구의 유골들은요. 남아시아인의 유골들보다 무려 1000년 후인 17에서 20세기 사람들인데다 지중해 동부, 즉 그리스인의 유전자가 검출. 또 나머지 한 구에선 동남아인의 유전자를 확인했습니다. 즉, 여러 인종이었던 이들은 약 1000년의 간격으로 한 가지 이유가 아니라 제각각의 이유로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죠. 어메. 야, 근데 인도인들만 발견됐으면 뭐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뭐 여러 가지 생각했을 수 있고 또 납득이 갔을 텐데 이게 뭐 전혀 상관없는 인종이 발견됐다니까 더 미스터리하네요. 그 그리스인이 왜 인도까지 와서 죽임을 당한 거죠? 연구팀에 따르면 유골들은 대부분 건강한 것으로 추정, 그리고 질병을 일으키는 박테리아 병원체도 발견되지 않았고요. 뿐만 아니라 과거 이 호수는 무형로도 아니었으며 무기 같은 전쟁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호수가 과거 힌두교인들의 순례길이었다는 점 때문에 시신들 중 일부는 순례 중 사망했다고 추측하기도 했는데요. 아, 그렇지, 순례야. 하지만 아직 유골의 일부만 조사했을 뿐 그리스인들이 머나먼 인도의 호수에서 무슨 이유로 죽음을 맞이했는지, 그리고 천년에 걸쳐 유골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답을 찾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잔혹한 사망 사건이 끊이지 않으며 절대 발을 들여놔선 안 되는 금지 구역으로 통하는 곳이 있다는데요. 바로 캐나다 노스웨스트 준주에 위치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나하니 국립공원의 한 계곡인데요.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이곳에서 사망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머리가 없는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 계곡은 일명 헤드리스 밸리라는 끔찍한 이름이 붙었다가. 어우야, 너무 무서운 이름인데. 아니, 죽은 거는 뭐 조난당해 죽었다 치고 머리가 잘려 있어. 그 공통적으로 다 그렇다니까. 이상하다. 아, 저기 무슨 괴물이라도 사는 거예요? 아니면 저기 부족들이 있어서 뭐 침입자를 그렇게 처단하고 그런 건가?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과거 나하니 국립공원의 계곡에 거대한 금광이 있다는 소문이 타당하게 퍼졌는데요. 이에 1898년 광부 6명이 금을 캐러 계곡을 찾았다가 실종. 그리고 몇 년 뒤 그들은 머리 없는 시신으로 발견됐고요. 이후에도 금광을 찾아온 수많은 이들이 헤들리스 밸리에서 머리 없는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금광을 찾으러 간 사람들이 희생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머리가 없어질 정도니까. 누군가 저 금광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금광을 지키는 사람이 아닌 거지. 너무 이상하다. 그러니까. 헤드리스 밸리를 찾은 이들이 머리 없는 시신으로 발견된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추측이 제기됐는데요. 헤드리스 밸리 미스터리 첫 번째 가설, 빅풋의 소행. 그 일대에서 큰 발자국을 봤어요.
비프의 소행이 분명합니다. 이 나니 국립공원 일대에서 커다란 발자국 또 괴이한 털이 발견이 됐다면서요. 빅풋 목격담이 속출한 겁니다. 빅풋이 만약에 있다면 그렇게 시신을 훼손하는 것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건 증명은 안 됐잖아요. 실존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왜 또 사람 머리만 가져간다는 얘기는 좀 처음 들어봐요. 빅풋이. 자, 그래서 제기된 두 번째 가설, 나하족의 소행. 원주민 나하족이 침입자들을 처단한 겁니다. 나니 국립공원에 거주하는 원주민 나하족이 방문자들을 침입자로 인식, 자록하게 살해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나하족은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전설 속 부족으로요. 헤들리스 밸리에서 왜 머리 없는 시신이 발견되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캐나다의 버뮤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제 가면은 못 나온다. 아니 근데 뭐 사람만 사라지면은 버뮤다라고 할 텐데 여긴 아예 머리가 사라지니까. 그 이상으로 더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더 무서운 거죠. 지난 5월 29일 저녁 미국 하와이 카일루아 코나의 코노코 하우 항공에서 발생한 실제 사고 상황을 영상으로 보여드립니다. 뭐? 자 보세요. 차가 빠진 것 같은데? 빠졌습니다. 오 옆에 빠져. 배 떠 있고. 사람이 빠져나오는 건가요? 빠져나왔어요. 뭔가 사고가 난 걸로 보이죠? 아니 근데 어떻게 저기서 빠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멀리까지 갔지? 저기까지 어떻게 갔어? 당시 항구의 인근 도로를 달리던 운전자 A씨가 갑자기 바닷속으로 돌진, 물에 빠지고 만 거예요. 그런데 천신만고 끝에 구조된 그 운전자의 해명이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저는 차량 내비게이션 안내를 따라갔을 뿐이에요. 처음엔 큰 물 웅덩이를 지나는 줄로만 알았다니까요. 저도 가끔 이제 내비 켜고 가다 보면 절벽으로 안 날 때가 있거든요. 그 옛날에 업데이트 안 한 거는 직진 하라는데 직진으로 나와 있는데 절벽이야. 내장 새로 생긴 도로가 인식이 안 될 때가 있었잖아. 막 그냥 허허 벌판이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렇다고 물로 지나가게 한다고? 저희가 그럼 원래 물이 아니었는데 물로 바뀌었단 말이야. 아니 그리고 아하. 그냥 물도 아니고 저긴 바다잖아. 애초에 바다가 없던 바다가 생길 리가 없는데 저걸 왜 안내를 하냐고. 예리합니다. 굉장히 이상한데? 죽음의 바다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마치 도시 괴담에나 있을 법한 이야기가 현실에서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더욱 이상하고 소름 돋는 점은요. 해당 사건이 일어나기 딱 한 달 전인 4월 29일. 이곳 코노코 하우 항구에서 내비게이션 GPS 안내 오류로 인한 사고가 또 있었다는 점입니다. 어머. 당시 두 명의 탑승객이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한 사고였는데요. 심지어 사고 발생 시각은 어두운 저녁이 아니라 훤한 대낮이었습니다. 와, 아니 밝은 대낮에. 저는 좀 이상한 게 아무리 내비가 그쪽으로 가라고 해도 바깥 상황 자체가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근데 이게 한 대가 그래도. 아니라 두 대가 이랬다는 게 나는 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GPS 오류가 이게 반복적으로 네. 일어나는 거잖아요. 어쨌든. 불과 한 달 새 두 번이나 일어난 잘못된 내비게이션 안내로 인한 의문의 차량 침수 사고. 그런데 두 사고를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운전자가 물에 빠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니까 그제야 탈출을 시도하더라니까요. 차가 바다에 가라앉고 있는데도 그 사람들은 당황하지도 않고 처음엔 심지어 웃고 있기까지 했다니까요. 뭐야. 차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마치 뭔가에 홀리기라도 한 듯 바닷속으로 직행. 차량이 바다에 한참이나 침수한 뒤에야 뒤늦게 사태를 파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저 사진 보니까 좀 의아스러운 게 저 상황이 진짜 웃음이 나올 상황 아니거든요. 첨벙하는 순간은 느낌이 오는데 첨벙했는데도 몰랐다는 건 저 사람들이 뭐 귀신이 홀리지 않고서야. 사람들을 바닷속, 아니 죽음으로 안내했던 내비게이션. 그 원인은 아직도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못한 채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러시아 아르한겔스크 지역의 수루지 호수. 신비롭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유명한 곳이 었는데요. 그런데 2002년 가을 러시아 당국이 수루지 호수를 출입 금지 지역으로 선포. 인간의 발길을 차단했습니다. 여기도요? 여기는 왜요? 수루지 호수는 다양한 어종과 풍부한 어획량을 자랑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 어부들이 호수에 설치한 그물에 걸린 물고기를 잡으러 간 그때 갑자기 온몸에 힘이 풀리고 더워졌어요. 어떻게 돌아왔는지 잘 기억나지가 않아요.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이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더니 이내 열병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어부들은 모든 걸 다 팽개치고 돌아갔지만 끝내 어부 중 한 명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밝혀진 어부의 사인은 미확인된 독극물 중독.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하게도 어부들이 그날 섭취한 물, 보드카, 생선 그 어느 곳에서도 독극물 성분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호수에서 나는 수증기가 독 성분이 있어가지고 수증기가 독이 감염이 됐다. 미스터리하네. 자, 미스터리한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수르지 호수에서 낚시를 하던 사람들 역시 갑작스레 어지럽고 몸에 힘이 풀리는 증상을 느끼더니 열이 오르고 급기야 호흡곤란까지 호소했습니다. 검사 결과 이들 역시 알 수 없는 독극물에 중독. 결국 일행 중 두 명이 의식불명 끝에 사망. 겨우 생존한 사람들 역시 간과 신장, 근육 조직이 손상되는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나 사람들이 먹은 음식 어디에서도 독극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야, 이게 한 번이 아니면 그럼 진짜 뭔가 원인이 있다는 건데. 야, 근데 호수에. 이게, 근데 이게 더 무서워. 차라리 뭐가 원인이 있으면 그걸 조심하면 되잖아. 하하. 근데 이게 없다고 하니까 이게 더 공포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죠. 호수 물 같은 걸 좀 조사를 해봤어요? 물론입니다. 과학자들이 수르지 호수가 오염된 건 아닌지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런데 호수의 물, 호수에 서식하는 물고기, 심지어 호수의 공기 샘플까지 채취해 실험한 결과 모두 정상. 어허. 정상이었습니다. 또 호수물은 끓이지 않고도 인간이 마실 수 있는 순수한 물이라고 밝혔습니다. 야, 와. 그럼 사람은 왜 이렇게 막 죽는 거예요? 독극물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럼? 하하. 수르지 호수의 미스터리를 밝히기 위해서 모스크바의 한 연구소에서 특수 장비를 동원해 조사에 나섰는데요. 아하. 그 결과 호수의 바닥에서 한 구덩이가 발견됐습니다. 이 구덩이는 미세 화산과 같은 것으로 정기적으로 가스를 방출. 일각에서는 이 가스가 원인이 아닐까 추측을 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 중앙연구소 보안부서 부국장은 터키에서도 수르지 호수처럼 가스를 방출하는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선 사람이나 물고기가 죽지 않습니다. 수르지 호수의 가스가 정확한 사망 원인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다른 호수보다 수르지 호수 물의 불소 함량이 높은 것을 원인으로 추측하기도 했지만요. 이 역시 치사량에 달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수르지 호수는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저수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미스터리를 해결하지 못한 채 사람들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일본 아오모리현에서 차를 타고 어디론가 향하는 세 사람. 저기 있다! 저 낡은 문이랑 해골 모양의 돌! 스기소와 마을이 분명해! 일본 아오모리현 어딘가에 존재했다가 자취를 감춘다는 전설 속 스기사와 마을을 찾고 있었던 건데요. 스기사와 마을은 지도에서조차 존재하지 않는 곳으로 2000년에 한 일본 방송에 소개된 이후 세 사람은 호기심에 직접 스기사와 마을을 찾아 나섰던 겁니다. 그런 데가 있어요? 근데 저기 갔다가 못 돌아오면 어떡하지? 하지만 마을을 찾아냈다는 기쁨도 잠시. 막상 도착하니 아이아는 알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혔는데요. 기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폐가에 들어가자 소스라치게 놀란 세 사람. 이들이 마주한 것은 벽을 온통 채운 핏자국들. 그리고 아이아는 수많은 시선이 지켜보는 듯한 기운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요. 심상치 않음을 느낀 세 사람은 마을을 빠져나가기 위해 있는 힘껏 달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무리 뛰어도 마을을 빠져나갈 수 없었다는 건데요. 와. 아야는 우여곡절 끝에 차를 발견해 서둘러 차에 시동을 걸었지만 아무리 걸어도 시동이 걸리지 않는 차. 바로 그 순간 창밖에 여기저기 널려있는 피투성이의 손들. 소름 끼치는 손들은 아야가 타고 있던 차를 흔들어 댔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세 사람은 다신 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아, 근데 존재하지도 않는다면서 이 스기사와 마을은 왜 이렇게 무서운 전설이 있는 거며 그 사람들은 진짜 어떻게 된 거며 너무 궁금합니다. 일본에서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과거 아오모리현에 코스기라는 마을이 존재했었는데요. 이 마을의 또 다른 이름이 스기사와 마을. 자, 그런데 1938년 이 스기사와 마을에서
한 청년이 귀신에 홀린 듯 도끼를 휘둘러 주민들을 모조리 살해요. 이후 청년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요. 폐허가 된 스기사와는 지도에서도 영영 사라졌고 악령이 깃들어 시간의 왜곡 속에서 존재했다가 사라졌다는 괴담이 전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실화인지 괴담인지도 모르는 약간 그 증명되지 않은 전설 같은 뭐 이런 거네요. 부전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이제. 예. 일본인들이 믿어 의심치 않는 스기사와 마을. 이곳은 정말 사라져버린 전설의 마을인 걸까요?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위치한 베이커 맨션을 찾은 사람들. 유난히 밝은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그곳에서 기이한 광경이 목격되곤 했는데요. 베이커 맨션의 웨딩드레스에 얽힌 저주는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40년대 블레어 카운티 일대에서 철강 사업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일라이어스 베이커. 그는 가부장적인 사람으로 자식들의 결혼도 자기 뜻대로 좌지우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깟 보석들과 돈 다 필요 없어요. 당신과 결혼할 때 입을 웨딩드레스 한 벌이면 돼요. 일라이어스의 막내딸 안나는 아버지 회사의 노동자와 사랑에 빠졌는데요. 문제는 그가 가난한 하층민이었다는 것. 두 사람은 아버지 몰래 결혼을 준비했지만 결국 이 사실을 들키고 말았습니다. 완강한 아버지의 반대에 헤어질 수밖에 없던 두 사람. 안나는 네로라는 집안의 자제들과의 선자리도 마다했고요. 전 죽을 때까지 아무하고도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라며 아버지에게 맞섰습니다. 이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지만 연인은 이미 다른 사람과 가정을 꾸린 상황. 좌절한 안나는 평생 아무하고도 결혼하지 않았고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달빛 아래 홀로 춤을 추며 죽을 때까지 서서히 정신을 놓아갔습니다. 좀 잘 사시지 그래도. 이런 유령은 너무 가슴이 아파. 그러면 뭐 웨딩드레스를 입은 유령이 안나의 유령이군요. 그러겠죠. 어허. 그리고 1914년 안나가 세상을 떠난 뒤. 아! 죽은 아가씨가 드레스를 입고 춤을 추고 있어. 결국 신부가 되지 못한 그 한이 저주로 깃들어서인지 웨딩드레스를 입은 안나의 유령이 출몰. 뿐만 아니라 1941년 이후 박물관이 된 베이커 맨션에선 안나의 드레스를 전시했는데 그녀의 한설인 저주 때문인지 드레스가 저절로 나풀거리는 현상이 관람객들 사이에서 포착. 이를 두고 사람들은 안나의 저주가 드레스에 깃들었다라며 씁쓸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 멋지지 않습니까? 진짜 크다. 멋지네요. 웅장하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한번 이렇게 얼마나 큰지 한번 끌어안아보고 싶고 또 기념사진도 좀 올리고 싶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나무를 만진 자, 화를 면치 못한다. 저주가 깃든 이 나무는 미국 뉴저지 서머셋 카운티에 있는 일명 악마의 나무입니다. 전해지는 얘기에 따르면 악마의 나무와 접촉한 사람들에게 의문의 사고가 발생. 나무에 오르려고 한 남자는 발목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고요. 나무에 가까이 다가가려고만 하면 정체불명의 트럭이 나타나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하는 등 나무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다고 합니다. 기묘한 건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이 악마의 나무 줄기와 돌은 이상하게도 유독 따뜻해서 겨울에도 이곳에만 눈이 쌓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 야, 그것도 신기하다. 나무 주위에만 눈이 안 쌓인다는 거. 그렇죠. 진짜 신기하겠네요. 진짜 뭐 영혼의 온기? 저주 때문인가? 저주에 대한 전설은 192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종차별이 심했던 당시 백인 우월주의를 표방했던 비밀결사단체 KKK단이 이 지역에서 무고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을 나무에 매달아 잔혹하게 학살. 이후 이 나무에는 한 많은 영혼들이 묶여있어. 억울한 망자들의 저주가 깃들었고 나무에 접근하는 자들을 저주, 해코지를 한다고 합니다. 아, 정말 슬픈 얘기네요. 그 인종차별로 인해 저런 저주가 있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저기 많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매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저 슬픔이 있는 자리입니까 저게. 하여튼 좀 안 좋은 거는 좀 치워버렸으면 좋겠어, 저런 거는. 치워버려라. 네.
악마의 나무에는 여러 차례 나무를 배려한 흔적이 남아 있지만은 나무를 배려던 사람은 사망. 사람은 사망. 취소하겠습니다. 네. 제 발언을 취소하겠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악마의 나무가 저주를 내렸다며 더더욱 공포에 떨었습니다. 야, 자르지도 못해요. 그냥 근처도 가지 말아야겠네. 접근 금지네. 결국 이곳 주민들은 악마의 나무에 철조망을 두르고 사람들의 출입을 막고 있다고 합니다. 악마의 나무에 깃든 원혼의 저주. 부디 그 억울함을 달래고 저주가 사라지길 바랄 뿐입니다. 2020년 9월 미국 펜실베니아주 남동부 게티스버그에서 포착된 동영상이 수많은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는데요. 어? 뭐야? 왜? 어? 아, 뭐 지나갔죠? 어. 봐봐, 뒤에서 뭐가 와서 바퀴 쪽에 잠깐. 저 보시죠, 저. 저기, 순식간에 바퀴 쪽에 있다가 가잖아. 어머머머. 뭐야? 2020년 9월 어느 밤 게티스버그를 지나던 그레그 웨링과 그의 상처. 저게 뭐야? 미스터리의 형체가 나타나자마자 웨링이 휴대폰으로 영상 촬영을 해서 이 기묘한 모습을 포착했던 건데요. 근데 헛것을 본 것 같은 느낌은 아니거든요. 저희도 남았잖아요. 예, 또렷이 지금 저희가 보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해당 동영상이 공개되자 게티스버그 유령이 실체를 드러냈다. 혹시 그때 죽은 사람들 아닐까? 이렇게 누리꾼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는데요. 뭔 일이 있긴 있었군요, 여기에. 남북전쟁 그런 건가? 사실 웨링과 삼촌의 유령을 본 게티스버그는요, 19세기 미국 남북전쟁 당시 최대의 격전지로 3일 동안 약 5만 명의 병사가 사망한 곳으로 알려졌는데요. 수많은 이들이 희생된 곳인 만큼 미국 내에서도 가장 음산한 장소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티스버그의 미스터리한 목격담은 이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요, 어느 날 시청 직원 두 명이 엘리베이터 1층 버튼을 눌렀는데 엘리베이터가 1층에 멈추지 바로 통과해 지하까지 내려갔고요. 자, 그리고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면서 두 사람의 눈앞에 펼쳐진 건 전쟁 당시 병원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 깜짝 놀란 두 사람은 정신없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 겨우 그곳을 벗어날 수 있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정말 이곳은 포화 속 전쟁의 상흔이 남아있던 걸까요? 지금도 여전히 게티스버그 유령의 목격담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여름 미스터리 특집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영화 촬영장에서 벌어진 기묘한 일입니다. 배우 선우선 씨가 직접 겪은 일이라고 합니다. 아, 저분 거짓말 안 합니다. 어떻게 확신하시죠? 아, 저는 방송 같이 봤는데 굉장히 솔직한 분이에요. 자, 2017년 한 영화 감독이 촬영 장소를 찾던 중 아주 마음에 쏙 드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깊은 산속, 폐가 인근, 의문에 버려진 차가 덩그러니 놓여있던 음산한 분위기의 숲이었습니다. 공포영화 단골 배경이거든요. 어, 많이 숨어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혹시 그분이 공포영화를 찍었던 겁니까? 어, 그렇습니다. 아유, 무서워. 사실 그는 공포영화, 고사, 피해 중간고사, 휴먼 영화, 개춘 할망 등을 연출한 창 감독이었습니다. 당시엔 구미호 이야기를 담은 판타지 영화 숲속의 아이를 준비 중으로요. 구미호 역의 선우선 씨가 임산부에게 주술을 거는 장면을 찍던 중. 우리 선우선 배우가 봤대요. 귀신을. 아, 그래요? 이거는 진짜 귀신일지도 모르고 아니면 제가 약간 그 몰입하는 과정에서 오는 환경일 수도 있겠죠. 야, 근데 하필 또 주술신이잖아요. 그 신을 찍을 때 나타났다는 거죠. 본인이 또 음산한 기운을 어떤 갖고 있을 때였으니까 그 기운에 끌려서 귀신이 나오게 된 건가? 그런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 뭐야? 카메라 배터리가 또 나갔잖아. 아까 분명 켜져 있었는데? 아니, 모니터 왜 안 나오는 거야, 이거? 촬영을 시작하려고 하면 완충돼 있던 카메라의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모니터의 화면이 제대로 켜지지 않는 등 기묘한 일이 연이어 일어난 겁니다. 뭐 한두 번은 우연이라고 칠 수 있지만 계속 반복되는 건 의심해 볼 만하거든요. 아니, 처음부터 음산한 기운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숲속에 차가 버려져 있었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요. 누가 차를 걷어버립니까? 그냥 뭔가 사연이 있는 거 아니에요? 차를 버리고 뭐 그 어떤 차 주인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었다든지. 공포 영화 촬영 중 목격한 귀신과 미스터리한 현상. 정말 그곳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 존재했던 걸까요? 2015년
파라과이의 한 매체가 보도. 인근의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한 사건입니다. 화면 보시죠. 아, 이거 심장을 좀 부여잡고 보세요. 아, 굉장히 무섭습니다. 뭔데? 개구리야? 뭐야, 이게? 손이다. 아, 너무 이상하다, 저거. 어우, 뭐야, 저게? 파라과이 한 강가에서 발견된 부패한 사체 한 구. 당시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은요? 이 지역에서 이런 생명체가 발견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도저히 알 수 없는 생명체입니다. 단 한 번도 목격된 적 없는 정체불명의 괴 생명체라고 증언. 그리고 정말로 공포스러웠던 건 사체 송이었습니다. 사람이네. 정말 사람 손 같아. 기다란 손가락 다섯 개와 굴곡진 마디까지 사체 손은 마치 인간의 손과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게다가 사체 전체의 모습을 보면 키는 약 50cm, 머리에 손, 발의 형태까지 혹 익산 아이의 시신이 아닐까 싶었지만요. 엉덩이에 길쭉한 꼬리가 있는 걸로 보아 인간은 아닐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사체를 확인한 일부 전문가들은 사체의 생김새로 봐서는 검은 고함 원숭이나 꼬리 감는 원숭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진 않네요. 자, 이렇게 괴 생명체의 정체를 두고 설왕설래했습니다. 근데 저렇게 지금 저 나무 막대기로 이렇게 들었잖아요, 얼굴 쪽을. 얼굴이죠. 이렇게 보니까 좀 원숭이 같긴 한데, 근데 원숭이도요, 손이 사람 손이랑 비슷해요. 저렇게 엄지가 새끼 손가락처럼 저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게 되게 이상한 거지, 사실. 그런데 말입니다. 더욱 미스터리했던 점은 사체 주변에서 발견된 다른 동물의 것으로 추정되는 머리뼈. 어머머머. 미지의 사체 옆에 몸통도 없이 머리뼈만 덩그러니 남아있던 이 풍경은 모두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머리뼈가 저렇게 살점 하나 없이 정말 뼈만 덜렁 남으려면 사실 어렵잖아요. 오래된 거죠, 뭐. 정말 오래돼야 된다고, 저렇게 되려면. 아니면 저 원숭이 같은 애가 잡아먹은 먹잇감인가? 그런데 말입니다. 이 괴 생명체가 현지 매체들의 헤드라인을 장식. 각종 추측이 난무하며 큰 화제를 모았는데도 파라과이 정부는 문제 사체는 인간으로 보이지도 않고 범죄 행위와도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괴 생명체의 정체에 대한 심층 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니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조사를 하지 않는 거죠. 아하. 사람 아니고 범죄 아니니까 모르겠다? 그렇습니다. 영원히 묻혀버린 불가사의한 사체의 정체. 과연 사람도 원숭이도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공포를 유발하는 낯선 생명체의 등장. 또 다른 사체가 떠오르는 일은 없길 바랄 뿐입니다. 새하얀 긴 털 속에 감춘 날카로운 뿔듯. 날렵한 네 발과 무시무시한 눈빛. 산군의 모습을 하고 산에 나타나. 석준아, 울지 말고 이리 와. 사람의 목소리로 홀린다는 장산범. 아하.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장산범 괴담 기억나십니까? 네, 그렇죠. 기억나죠. 이거 근데 뭐 도시 괴담 속 가상의 존재가 아니라 스토리만 존재하는 거잖아요. 아하. 있다고요? 여름마다 공포를 주는 괴담 속의 장산범. 그런데 더는 소문만 무성한 괴담 속 존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로 장산범의 흔적이 부산에서 포착됐습니다. 아니? 실체가 있다고? 부산? 저게 사람이냐고. 아니, 저 속도는 진짜 엄청 빠르게 뛰어가는 속도인데? 2020년 부산의 한 초등학생이 학원 수업 중 우연히 포착한 광경. 장산범이 자주 목격된 데는 바로 그 장산에서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산을 타기 시작. 이내 시야에서 사라져버렸는데요. 의문의 하얀 물체에 사람들 사이에선 소문으로 전해지던 장산범이라며 순식간에 화제가 됐습니다. 아니 저기 네 발로 기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두 발로 서서 겁나 빨리 뛰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서서 뛰는 것 같긴 한데 기는 건 잘 모르겠고요. 자, 실제로는 우리 오상진 기자처럼 일각에서는 등산객 아니냐 이런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하얀 물체는 약 3분 만에 옆봉우리로 이동. 축지법을 쓰지 않는 이상
사람의 속도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동거리입니다. 심지어 영상이 포착되기 전날 비까지 왔기 때문에 더더욱 불가능한 상황. 그리고 부산 시민들의 증언과 언론사들의 취재 결과 하얀 물체가 포착된 곳은 도저히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등산로나 길이 아니었습니다. 부산을 떠들썩하게 만든 하얀 물체. 정말 소문으로 전해지던 장산범이 세상에 공개되던 순간이었을까요? 아니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존재의 등장이었을까요? 1848년 영국, 웨일스, 덴비에 세워진 노스 웨일스 정신병원에 얽힌 흉흉한 소문. 여긴 마녀의 저주가 깃들어서 수천 명의 유령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이 흉흉한 소문은 1995년 병원이 폐쇄된 이후부터 시작됐는데요.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병원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누군가 나를 따라오는 것 같았다고요. 공통적으로 아무도 없는 병원에서 발소리가 들린다고 밝혔고요. 때로는 웃음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린다는데요. 뿐만 아니라 마치 무슨 저주에라도 걸린 듯 원인을 알 수 없는 의문의 화재 사건도 발생. 이에 2008년 TV쇼 모스트 헌티드에서 유령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유령 조사관들이 직접 노스웨일스 병원을 방문했는데요. 정말 소름 돋게도 공통적으로 복도를 걸어가는 귀신을 발견. 또한 이 병원에 수천 명의 유령이 살고 있고 그 이유는 마녀의 저주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야, 방문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비슷한 소리를 듣고 또 유령 조사관들조차 유령이 산다고 주장하니까 진짠가 보다 싶어요. 근데 만약에 있다면 뭐 때문에 마녀의 저주에 걸린 거냐는 거죠. 1484년부터 1750년 사이 서유럽에서는 수많은 여성들이 마녀로 몰려 사형을 당했는데요. 노스웨일스 지역에서도 5명의 여성이 마녀로 몰려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아. 그뿐만 아니라 노스웨일스 정신병원이 문을 닫은 진짜 이유도 많은 환자들이 죽어서라는 괴담까지 전해진다고 하는데요. 결국 마을에서는 마녀의 저주를 풀고 유령을 쫓기 위해 7일 동안 엑소시즘까지 진행했다고 합니다. 진짜 뭔가 있었던 거네, 저 정도는. 그러네.